시청자 여러분, 밤새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? 어제 아주 청명한 비운 뒤에 갠 하루였었고요. 오늘도 날씨가 상당히 좀 좋을 것으로 예상이 좀 됩니다. 모처럼은 좀 선선하면서도 청명한 날씨 좀 충분히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. 오늘 준비한 뉴스 하나하나 또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소식은 이들의 증권면에 나온 소식입니다. 반도체 봄이 왔다 눈높이 올리는 증권과 우리 예전에 이제 많이 얘기 나왔던 게 차화정이라는 표현이었죠. 우리나라를 주도하는 이제 섹터가 차화정, 자동차, 석유화학, 정유주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요즘 우리 시장을 보면 반차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반도체와 자동차가 우리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도 그럴 게 일단 고환율 수혜주라는 거, 수출주라는 거 뭐 이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. 기본적으로 업황도 좋아지고 있고 또 그런 모습들이 실제 실적으로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. 요즘에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좀 살펴보면은 특히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 2분기 영업이익 전망치, 시장의 컨센서스, 이 일치된 얘기들을 좀 들어보면 밑에서 보시겠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 원래 한 7조 초반대 얘기가 나오다가 지금 8조 초반대까지 1조 원 가까이 지금 영업이익이 2분기에 더 늘어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.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2조 한 8천억 가까이에서 좀 4조 3천억대로 여기는 한 1조 5천억 정도 영업이익이 더 올라갈 것이다. 2분기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그만큼 실적 가이던스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. 반면에 2차전지 같은 경우는 계속 좀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. 현대차 같은 경우는 2분기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 전년 대비 3% 정도, 기아는 훨씬 더 좋아져서 16% 정도 영업이익이 더 올라갈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결국은 반도체와 자동차 이 두 섹터에 대한 실적 전망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다, 업황도 좋아지고 있고 여러 가지 호재들이 잇따르고 있다 이런 점들로 우리 시장에서 이 차반 반차 이 두 업종이 좀 끌고 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되겠습니다. 다만은 2차 전지 좀 이 악재가 많은 분야는 아무래도 계속 좀 부진할 것이다. 결국은 이런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잘 나가고 좀 쉽지 않은 종목들은 계속해서 힘든 소위 말하는 선별 장세가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다. 이렇게 얘기를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. 이런 부분을 시장 잘 따라가시길 바라고요. 자, 산업 쪽에서 이 항공주에 대해서 좀 되게 요즘에 궁금증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본인들 뭐 우리 이제 시청자분 중에서 이번에 해외여행 다녀오신 분도 꽤 많으실 텐데 아마 공항이 북적북적거렸던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. 여객 수요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는데 이 시장만 와서 항공주 상황을 살펴보면 왜 이렇게 항공주들은 주가가 부진하냐 바로 이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. 최근 3개월간 항공주 주가 등락률만 보더라도 보면 대부분 다 파랑 색깔입니다. 뭐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11% 가까이 떨어졌고요. 특히 제주항공은 어제 실적 발표까지 된도 1%, 어닝 서프라이즈를 그렇게 했는데도 주가는 1%나 떨어지는 그런 좀 이해하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. 진에어 말고는 대부분 다 좀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왜 이렇게 항공주가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을까요? 고환율 또 그다음에 이 고유가의 악재가 과하게 반영됐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. 환율이 올라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비행기를 빌려서 쓰는 경우 또 외화 부채가 많은 항공사들한테는 비용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될 거고 유가가 올라가면 당연히 기름 써야 되는 이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기름값이 올라가면 비용도 클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요.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실적이 좋은데 이렇게 상황이 좋은데도 주가가 못 올라가니 저평가되어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석들을 많이 하고 그렇게 좀 쳐다보는 시각도 좀 있긴 합니다. 근데 좀 냉정하게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고환율, 고유가의 이 악재들이 지금 현재 주가에 반영이 됐다 손 치더라도 결국 중요한 거는 실적의 핵심은 결국은 계속해서 여객수가 늘어날 것이냐 이 부분이거든요. 이 부분을 충분히 살펴보지 않을 경우 자칫하면은 저평가에 매몰돼서 어떻게 보면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. 때문에 앞으로는 이 여객 수요가 2분기, 3분기에도 계속해서 갈 것이냐는 부분을 체크를 하시면서 이 항공주들은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, 이제 세 번째 기사로 가보겠습니다. 중국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. 요즘 중국 주식시장 굉장히 뜨겁습니다. 지금 이 차트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상하이 종합지수, 홍콩 항셍지수 모두 큰 폭으로 많이 올랐습니다. 홍콩 항셍지수 같은 경우는 이 차트에서도 보실 수가 있는 것처럼 올해 들어서 연 저점 대비 거의 뭐 30% 가까이 주가가 지금 이렇게 뛰어오를 정도로 아주 강한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. 중국 뭐 디플레이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닙니다. 미중 간의 갈등도 계속되고 있고요. 근데 왜 이렇게 중국 경제는 안 좋다고 그러는데 주가는 올라갈까요? 결국은 중국 정국이 계속해서 시장에 돈을 쏟아붓고 있기 때문입니다.
2월 초에 2조 위안, 우리 돈 377조 원. 우리나라 1년 예산이 한 600억, 50조 되니까 거의 우리나라 예산 절반 이상이죠. 이렇게 돈을 쏟아붓겠다는 얘기가 나왔고 또 지난달에도 강력한 증시 부양 정책, 주주 환원 정책을 중심으로 한 주주 부양 정책도 내놓았습니다.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밸류업 정책과 같은 건데 우리는 사실 자율성 쪽으로 가다 보니까 요즘에 좀 맥이 빠졌습니다만 중국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반강제로 일본 중국의 상장사들한테 주주 환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라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.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좀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. 조금 이제 한 걸음 떨어져 보면 중국 증시의 최근 강세는 사실은 그동안에 많이 떨어졌던 데 따른 기술적 반등 성격을 일단은 볼 필요가 있고요. 결국 중국 증시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갈 거냐 여부는 아주 기본으로 돌아가서 결국은 중국 경제의 펀더멘탈 문제 또 중국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느냐 문제 이 두 가지 포인트로 압축을 해서 보셔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. 1분기 GDP가 조금 5.3%로 예상보다 좋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중국 경제에서는 불안감도 있고 또 계속해서 앞서 기사에도 나왔습니다만 중국에 대한 미국의 이 압박이 계속되고 있거든요. 결국은 앞으로 중국이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어떻게 해서 지속적으로 펼칠 것이냐, 그래서 중국 증시를 계속해서 부양할 것이냐, 이 정책적 의지가 얼마나 가시화될 거냐, 이 부분을 주목을 하시면서 시장을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이제 마지막 소식으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보이는 사진에 있는 이 인물은 신중호, 지금 이제 라인 야후의 CPO, 최고 제품 책임자인데요. 라인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불릴 정도로 일본에서 라인을 이렇게까지 성장시켰던 아주 대표적인 장본인이기도 합니다. 근데 이 신중호 이사가 어제 라인 야후의 이사회에서 사실상 경질이 됐습니다. 물러나게 됐습니다. 그러면 동시에 라인 야후, 측에서 네이버 측에 이제 좀 기술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물러났으면 좋겠다. 사실상 지분을 매각하라고 사실상 좀 통보를 했습니다. 그동안에도 라인 일본에서 라인에 대해서 그 경영권을 좀 내놓으라 지분을 팔라로 하는 그런 압박이 계속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요. 어제 사실상 공식화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일본 정부 그다음에 라인 야후의 네이버의 공동 경영자죠. 소프트뱅크 그다음에 라인 야후 이 회사 자체에서도 이번 이사회에서는 유일한 한국이었던 이 신이사까지 끌어내면서 이제 모든 이사진들을 일본인으로 채우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네이버의 색깔 지우기 작업에 좀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. 주가도 어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최근 4월 연속 강세를 보이다가 어제 2% 정도 떨어졌고요. 라인 야후 주가도 일본에서 2% 가까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. 분명히 악재로서 계속 작용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 되겠는데요. 우리 정부나 네이버 측의 입장을 보면 조금 모호합니다. 5일 전에 실적 발표 때 네이버의 이 최소영 CEO 같은 경우도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지분 매각이나 뭐 이런 쪽보다도 사실은 좀 중장기 차원에서 네이버의 어떤 그런 전략적인 측면에서 보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정부도 계속 말로는 뭐 좀 압박을 하겠다 내 얘기를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도 좀 뚜렷한 어떤 그런 아주 굉장히 좀 강한 그런 어떤 뭐 압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. 결국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우리가 기껏 키운 이 라인이라는 좋은 회사가 일본에 좀 뺏기는 일본 뭐 기업이나 정부에 뺏긴 이런 상황이 실제 현실화 될 수도 있다. 이런 점들이 조금 현재 네이버의 큰 또 악재가 되고 있다.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오늘 이 소식으로 마지막으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